자,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의견이 나누고 있습니다. 두 명은 상승장, 두 명은 하락장, 한 명은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한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KG ETS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정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송원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그다음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성웅 차장님. 아무래도 네. 미국 증시가 좀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긍정적인 영향이죠. 우선은 근데 뭐 어떤 상황은 뭐 똑같죠. 오히려 안 좋으면 안 좋았지.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반발 매수는 오늘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미국이 어제 오늘 방금 전 끝난 장에서 나스닥 중심의 어떤 빅테크 기업 위주로 반발 매수 들어왔던 걸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그 IT 업종 쪽으로의 비중이 큰 시장만큼 큰 어떤 시장인 만큼 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을 떠나서 이 어제까지 이제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나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좀 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단기성인 좀 이벤트의 어떤 경험이 역사적으로 좀 되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그 좀 학습 효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매수세가 지금 개인들 위주로 좀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적극적인 뭐 매수보다도 우선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PL 수준 같은 경우에는 10배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선 자산 뭐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PBR 1배 수준이 2,500 수준인 걸 본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의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큰 저평가라고 하기에도 약간은 좀 그 약간의 좀 배리어가 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적극적인 어떤 펀더멘탈 관점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매수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금융시장이 연결되는 부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을 평가하면서 매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은 좋아하진 않는데요. 뭐 다만 이제 하지만 이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점점 이제 가격이 싼 구간으로 주로 진입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어떤 그 리스크에 의한 환율 그리고 뭐 크게 봤을 때는 이 어떤 유가나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의 직접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지표로 확인한 후에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을 예측하면서 종목들을 대응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낙폭 과대주 뭐를 접근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지금은 낙폭 과대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도 어떤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 이 매매 패턴을 본다고 한다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 위주로 좀 매수세를 좀 유지를 했었고 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인버스나 이 금융주를 위주로 좀 매수세를 유지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매매 패턴 같은 경우에도 일반 청자분들도 이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 배당주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안전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을 하면서 경기 방어주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김태성 팀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뭐 한시름 돌렸습니다. 일단 한시름 돌렸지만 100% 뭐 이런 이슈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어제 음봉을 모두 잡아주는 양봉이 나와야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한 번 더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일단 어제 이제 글로벌 시장은 러시아는 러시아 했고 미국은 미국에 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러시아가 이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부분을 이 미국 시장이 재료 노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좀 인식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 마감하며 일단 오늘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뭐 여전히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4~5년 전에 미중 무역 전쟁 때도 한번 겪어봤듯이 일단 조정은요 또다시 소리 없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여전히 이제 개별 종목주 위주로의 이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매수에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반도체 IT 전기전자 물론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좋은 섹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라든지 그쪽 지역에서 이 반도체 관련한 원자재들이 많이 생산이 된다라는 것들이 언제 또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IT는 오늘처럼 양봉을 보이는 날에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보다는 좀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박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먼 업종과 섹터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종목별 장세 위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태성 차장께서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웅 차장께서는 한섬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우선 뭐 민감주는 잠시 좀 피하는 건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한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의료 업종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께서는 이 마잉, 타임에 대한 브랜드를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섬에 대한 의료 업종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섬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한섬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했죠. 이 어떤 스킨케어 특히 이제 이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을 진출하면서 이제 한섬이 의료 업종보다도 화장품 업종에 좀 성격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요 백화점, 뭐 면세점 입점에 지금 공을 들이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만큼 어떤 단기적인 실적보다도 이 마케팅을 지금 투자한 마케팅 같은 이런 비용을 투자하는 구조에서 이 돈을 어떤 회수하는 기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 작년에 이 화장품 시장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 어떤 마진에 대한 부분이 영업이익이 잡히는 구조가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또 어떤 그 의류 쪽에서의 이 판매 또 온라인 채널과 같은 이런 판매 부분을 활발히 하면서 이 화장품 채널 화장품 판매 부분 같은 경우도 루트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꾸준히 5만 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가격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한섬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일단 뭐 제가 오늘 관심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컨텐츠 제작 업체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반도체 IT라든지 전기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섹터 이제 종목들이 많지만 이 종목분들은 또 역설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안개가 거친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상승폭의 제한이 좀 걸릴 수 있는 종목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그러면 그러한 압박과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거리가 먼 업종을 좀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좋아질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업황이 계속 좋은
이 방향으로 이제 가는 기업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OTT 업체들의 굉장히 이제 많이 생겼기 때문에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에게는 정말 좋은 지금 환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컨텐츠 종목들 안에서 그동안의 시세가 많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적에 대한 이 베이스만 좀 잘 잡아준다면 저는 충분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